안녕하세요, 정대익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전투 매듭이란 맵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자오를 멘붕하게 한이 프리미엄 스토어를 보시면은 이제 전부 비활성화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하면은 너무 플레이가 이제 뭐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모바일 분들이 이제 따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비활성화를 해뒀고요. 원숭이 실험실은 이제 공격 속도, 시작 현금, 이제 뭐 판매가 이거부터 올려놨고, 이제 뭐큰 풍선 파괴, 능력 꿀따움 요거를 이제 싣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은 이제 다트 훈련 시설. 이 다트 훈련 시설은 진짜 이제 다트 원숭이가 이제 사기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전투 매드. 돋방구 모드 플레이. 일단은 원숭이를 3마리를 지어줄게요. 뭐 저는 약간 이게 제일 잘 잡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뭐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지으면서 이제 뭐 농장을 빨리 짓는 방식으로, 농장을 처음에 이제 빨리 지어두면, 지을 수 있을 때 지어두면은 되게 플레이가 막 초보자분들도 하기에도 이제 쉽고, 그쵸? 뭘 해도 이제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농장 하나를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농장 1단계 업그레이드까지만 우선적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이 타투 원숭이 한 마리를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10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공짜 다트 원숭이가 이제 한 마리가 더 생겨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지어주시고 이제 다섯 마리로 버티면서 농장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계속 다섯 마리를 버티면서 다음 판에 이제 농장이 지어지겠죠? 이게 농장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스타트를 하고 이제 다음 판에 요거를 이제 팔면은 2단계 농장이 이제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다트 원숭이를 업그레이드를 해줄게, 한 마리. 이렇게 제일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는 2, 3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도 뭐 그거에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2, 3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버티면서 농장을 또 지어주시고, 그리고 공짜 원숭이 20라운드 때 공짜 원숭이 또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장을 또 지어줄게요. 이제 여기까지 지었다 싶으면은 이제 다트 원숭이 한 마리를 더 2, 3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농장을 팔아주시고 다시 2개 지어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농장 2단계 업그레이드 된게 이제 2개씩 지어질 때마다 다트 원숭이 한 마리씩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약간 이건 이제 저만의 법칙인데, 되게 막 안정적으로 할수 있으면서 농장도 이제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빌드입니다. 방금 이제 두 개일 때까지 이제 다트 원숭이를 지었으니까 네 개가 되면 다트 원숭이를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개가 됐죠? 그쵸? 이 농장 이제 2단계짜리 4개가 됐으면은 이제 뭐 2개 지어질 때마다 이렇게 다트 원숭이 한 마리씩, 그리고 이제 또 공짜 원숭이가 나왔는데 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되게 막 안정적이죠? 라인이 되게 안정적이면서 막 쉽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이제 6개가 지어졌죠. 6개가 지어졌으면은 한 마리를 더 이렇게 2, 3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농장 다시 지어주시면서 되게 안정적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농장이 이렇게 8개가 모였잖아요. 2단계짜리 8개가 모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한번 눌러주시고 농장이 이제 8개일 때 스타트 한번 누르고 이제 팔아줍니다. 판매가를 올렸기 때문에 판매가부터 올린 이유가 요거죠. 판매가부터 올리면은 이렇게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38라운드 때 업그레이드 했죠. 공장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으면은 모든 다트 원숭이를 이 2, 3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농장을 다시 지으면서 최대한 이제 뭐 많이 바나나를 받을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지금 농장 장난 아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는 이제 좀 위험해요.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데 초보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대한 돈을 아끼다가 공짜 원숭이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바로 지어서 2, 3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막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농장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팔아줍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바나나 공장이 하나가 생기는데 요걸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가 요걸 지어줄게요. 그리고 변신을 시켜서 막아줄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따라하셔야 돼요. 변신 이제 업그레이드를 두 개까지 원숭이를 변신 업그레이드 두 개까지만 해주시고 막아줄게요. 45라운드까지는 이제 무난해요. 46라운드부터 이제 잘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농장 두 개로만 이제 할게요. 이게 46라운드에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옵니다. 46라운드에 이제 MOAB 풍선은 이제 변신으로 잡고 바로 이제 47라운드를 돌려요. 잘 보세요. 이렇게 47라운드는 처음부터 이제 세라믹 풍선이 나와서 변신이 풀린 상태에서 이제 막 대면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천천히 뭐 슈퍼원숭이 이렇게 지어주셔도 되고 무난하죠 지금. 49라운드에는 뭐 이제 이렇게 벌써부터 나왔죠. 슈퍼원숭이, 썬갓, 태양신 타워가 나오면은 이제 이 레이더 스캐너, 이 캐모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업그레이드를 깜빡하지 않고 찍어주세요. 가끔 이제 깜빡하다가 이제 다트원숭이는 이제 캐모를 보니까 가끔 이제 깜빡해서 이제 막 업그레이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 이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뭐 지금부터는 이제 뭐 이 다트원숭이도 의미가 없죠. 썬갓이 진짜 이건 이제 썬갓을 많이 짓는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조합도 쓸 수 있는데 뭐 비행기나 뭐 다른 이제 뭐 조합들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따라하시기 제일 편한 건 이제 태양신이죠.
공장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속도, 이제 공략의 속도를 위해서 이 자동 시작 버튼을 이제 자동 시작을 할게요. 자동 스킵. 이러면 이제 뭐 스타트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뭐 성감만 계속 올려주셔도 클리어가 무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그 검은색 대형 풍선이 나오죠. 그게 이제 뭐 불가능 모드니까 노빵꾸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섯 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게 맵이 좀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이제 태양신으로만 좀 막기엔 좀 그렇고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은 이제 뭐 불륜 지퍼를 씁니다. 저는 보통 지금은 되게 이제 뭐 63라운드인데 되게 무난하죠. 그쵸? 되게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 뭐 이 상태로 그냥 당분간 냅둬도 뭐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불륜 치퍼는 좀 나중에 지을게요. 지금 지으면은 클리어 하는데 이제 뭐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나중에 짓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태양신만 믿고 그냥 뭐 한 뭐 한 3기? 태양신 3개 정도만 지어놔도 한 83라운드까지는 깰 거예요. 84라운드부터는 좀 빡세고 84라운드부터 이제 뭐 불륜 지퍼도 지어주고 뭐 태양신 더 지어줘도 되고 돈은 진짜 많이 쌓이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초급 중급 맵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그 갑자기 이제 고급 맵부터 시작했냐. 그거는 이제 뭐 진짜 이제 초급 맵, 중급 맵 그거는 공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급 맵, 중급 맵 공략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은 빌드 제가 이제 막 많은 조합을 알고 있거든요. 저만의 이제 조합일 수가 있는데 많은 이제 공략에 필요한 조합들을 알고 있는데 그 조합들을 이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핸드폰 모바일로는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PC판으로는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라서 전문 빌딩도 막 다 못 사놨고 막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조합을 이제 좀 보여드리기가 좀 껄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약간 정석 중에 정석? 제가 제 빌드 중에서 제일 정석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빌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빌드인데 요거부터 이제 뭐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요 맵은 진짜 숙련자 모드 가서도 이제 막 쓰셔도 되는 빌드거든요. 마스터리 모드. 물론 이제 뭐 더블 현금 모드가 더블 현금 모드를 이제 쓴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막 되게 난이도가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뭐 모바일 분들은 이제 따라 하실 수도 없고 뭐 더블 현금 모드를 쓰고 깨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깨셔도 되는데 솔직히 막 너무 막 게임이 재미없어지고 그러니까 루즈해지니까 저는 이제 요런 식으로 공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멘붕 왔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더블 현금 모드 때문에 이제 뭐 공략을 내가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82라운드죠? 슬슬 이제 지어줄게요. 불륜 지퍼를 한번 이렇게 다섯 마리만 지어주고 4이어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클리어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그냥 뭐 이거 이 245 해가지고 마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속을 스킬을 써가지고 그냥 클리어 하셔도 되고 뭐 안 써도 클리어 하긴 하는데 좀 더 이제 뭐 안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하에 블룬치퍼는 진짜 막 검은색 잡을 때 되게 좋죠. 85라운드에
요것만 있어도 막 진짜로 잘 잡히기 때문에 무난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를 했습니다.